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과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린 정말로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행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잠언은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진정한 행복은 주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나 몇 가지 그동안 주를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성경을 찾아서 봉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분명하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으로는 율법이 하나님을 말하여 줬다면 신약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을 준비하셨느냐를 말씀했는데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을 말씀을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판단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것을 무엇에 비추어서 심판하시느냐, 주를 경외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본분은
주를 경외함이라. 즉 하나님을 주로 알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항상 경청하는 자가 되어져서 경청한다는 것은 듣고 행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은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즉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악간에 우리가 행하는 거에는 말씀이 그 앞에 나의 모든 선악간에 행하는 행함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이끄는 나침반 또는 교과서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영감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래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경외하는 삶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거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산이 적어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져서 물질로 풍족하지만 그 심령이 번뇌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33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경외하는 자를 말하면서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막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심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주를 알기 전에 내가 주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바라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분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9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3편 19절에는 주의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여기서 굶주릴 때 그에게 살리는 건 먹는 양식을 하늘로부터 주는 것을 구약에는 나타내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공급받게 하신다 그 말이죠.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 역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 살림을 받게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심령이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심령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시편 115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시거든요. 양식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데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뒷부분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생명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늘 구하고 늘 바라고 늘 간구하는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맺은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시편 128편에 나와요. 시편 128편의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복이 임하는가 보겠어요.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8편은 우리가 기도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말하기 때문에 축복을 하고 싶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잃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수고를 하든 주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와 같은 복을 받는데, 주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육에 대해서는 죽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얻게 된다. 무엇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러 나가시고, 무엇 때문에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시냐 이거죠. 이 모든 것에 항상 내 중심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매일 그 말씀을 먹고 어떤 기름 부음을 바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은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갖기를 원하고 더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게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면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기 원하는 사람.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생명조차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만 나는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걸어도 주를 위하여,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셔야 돼요. 우리 육체를 잘 돌보셔야 되고 내 육체가 그래서 강건해져야 되고 내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순 축복 128편에 말한 것처럼 복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내게서 있어야 합니다. 복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내게서 나타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뭐예요?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합방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를 낳게 하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아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집 안방에 나를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집 안방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와 같이 안방이 되어진 아내가 되었다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죠. 결실 무슨 결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참 포도를 맺는 결실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 참포도를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참포도나무가 되어진 자 그가 그 하나님 집 안방에 있는 아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으로 정숙한 아내입니까? 그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이십니까? 라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으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감람나무 같으십니까? 우리가 영적 자녀를 예수님과 함께 낳아서 어디에 둘러앉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았대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한 기도이기도 해요. 주님의 식탁에 주셔 나는 가서 둘러앉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먹는 사람, 떡을 같이 나누고 잔을 같이 나누는 사람,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 떡을 나눠주시죠. 물고기 두 마리도 그렇고 다섯 보리떡도 그렇고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앉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주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 되셔야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먹고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나무인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이면 내게서부터 뭐가 흘러나요?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가 금초대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식탁에 둘러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감람류를 짜내는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감람류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이거든요. 내게서부터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기름 부음이 짜내져야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죠.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면 이와 같은 복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무슨 복? 내가 수고하는 대로 형통하는 복. 내가 참 포도나무를 맺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복. 감람나무의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저다 그랬거든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시온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름부음이 있는 곳이고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면 주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은 예수님이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번영이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내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번영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주께서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말라기 3장 17절을 보면 정하신 그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그날에 특별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한다는 것이고 그 한 성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전부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체가 기름진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으로 기름진 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는 채소만 먹고 소고기를 못 먹고 기름진 것을 못 먹는 사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는 기름, 그 기름으로 기름진 사람, 육체의 기름부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아서 내가 그 기름으로 충만한 것이 이 땅에 배부르고 기름이 충만한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채소밖에 먹는 것이 없을 만큼 부요치 못한 자가 되어지는 것,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를 경외하고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정말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자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기름부음이 그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기 때문에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말이 툭 하고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에서는 또 판단하고 생각이 많아요. 머리 너무 굴리고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아기처럼 단순해지세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 한 거기까지만
듣고 생각 끝내세요. 거기서 더 진전해서 내가 소설을 쓰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애기같이 순전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나를 속이면 속인 대로 속지요. 뭐 예수님 앞에 맡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게끔 나를 맡긴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떤 마음으로 대하든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도 되지 말아야 하는 거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분을 쉽게 내고 다툼을 일으켰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대시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했죠. 주를 경외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분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이유가 31절을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 이런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런 걸 다 버리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라고 말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내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입의 말이 다툼을 일으키고 내 입의 말이 분냄에서 나온 거라면 그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행할 일이 아닌 거죠. 오늘 보면 19절에 게으른 자가 나와요.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인데 여기서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와 의로운 자의 길이 다른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가는 길이 가시울타리 같다 그랬어요. 자, 가시울타리는 가시울타리를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게으른 자는 도대체 어떤 자가 게으른 자인가? 이 게으른 자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지금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게으른 자가 도대체 누군가 그 위로 올라가서 자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천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자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고 아직도 멀었어. 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때 맨날 마지막 때고 그날이 그날인데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늘 민감한 사람, 영에 민감한 사람.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코로나가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함을 줘요.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고 어떤 사람은 해를 줘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를 받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이니까 자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영적인 밤 맞죠? 영적인 밤이에요. 자, 게으른 여자, 미련한 여자 같은 의미예요. 미련한 여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죠. 슬기른 여자는 그 밤을 다 맞도록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직은 안 오실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다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규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래요? 다 준비하고 그리고 고기를 먹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혹 내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안 오셔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오늘도 주를 경외하고 있냐,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어떤 육체일 때문에 조금 풀어지고 조금 안일해지고 기도생활에 조금 게을러지고 등한해지고 말씀 묵상에 게을러지고 그렇지는 않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몸이 조금 아프니까 아, 아파서 그래 주님 이해하실 거야 기도 게을리 해, 아니요, 그 사이에 영적으로 걔네들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영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려요. 정말 영은요 잠깐도 우리가 아유 뭐 좀 쉬지 뭐 이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좀 쉬지 하는 동안에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파서 정말 힘들면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맨날 누워서 하면 안 되지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누워서 기도해도 내가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 흐트러지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어떤 감정이 흩어져도 안 되고요. 20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를 말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이걸 다 왜 주셨느냐?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아비를 즐겁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아비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지금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너는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네 심령에 말씀을 채워라 그러면 그게 아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마다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이런 단어의 뜻이거든요. 즉 우리에게 어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이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은 절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 인치심을 딱 쳤는데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해서 인을 쳤는데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내 임의대로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해서는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길을 세운 사람, 길을 기울이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대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님의 복을 받으니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무지한 자를 어떤 말로 말하냐면 지혜를 멸시하는 자예요. 지혜를 멸시하는 자가 이 미련한 것들, 세상의 썩을 것들을 따라서 즐겨한다는 거죠. 하지만 명철한 자, 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간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길, 그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 경영 계획이 무너지고 실망이 일어난다는 거야. 실망하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경영? 여기서 말한 경영, 우리가 다 비즈니스를 합니까? 우리는 God's business,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 경영을 무너지지 않고 잘 경영이 성공하게 하려니 뭐가 있어야 돼요? 지략이 많아야 돼요. 지략이 많은데 그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하면서 무슨 말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소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그리고 이 뜻을 이루는 일을 하도록 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이것을 거스리니까 절대 육체의 소욕으로 의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할 때 어떻게 의논해야 돼요? 각각이 다 성령님 안에서 의논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의 8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11절까지 말씀에 무엇을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뭐 예언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걸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각자가 일을 할 때 이것이 서로가 어때요? 성령 안에서 의논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한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의논이 되어져서 한 뜻, 한 성령, 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경영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한마디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주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 그러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 아름다운 거라는 건 얼마나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올바른 대답을 해야만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육의 생각으로, 육의 소욕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든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죠? 무엇이든지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은 때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유익한 말은 성령이 할 말을 그 입에 주실 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맞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야 돼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항상 주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복음을 늘 갖고 그 길에서 말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수호를 떠나, 즉 영원한 심판인 지옥을 떠나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이 늘 준비되어진 사람, 어떤 사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말을 정확하게 옳은 대답을 하게 하시고 누가 질문을 할 때도 그 말에 대답할 말을 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그 때를 만들어주고 그 때에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가 되니 감람나무, 포도나무, 자, 결실하는 포도나무고 그 밥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가 되어지는 이유,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오직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풍성함을 받기 때문에 늘 마음이 즐거운 사람,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나의 앉고 서는 것이 주를 위해서, 먹고 자는 것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그래서 늘 영이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름이 준비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그랬을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사람, 이 밤에도 빛을 바라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또 하나님 집안에 안방에 하나님과 함께 합방하는 방, 아멘, 거기에 아내가 되어져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결실하는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주렁주렁 자식을 낳아서 자식들이 감람나무가 되어서 기름 부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주렁 외쳐져서 날마다 여러분은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사람, 이 아래에 있는 수월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오직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님 안에서 뛰놀며 그렇게 즐거워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돌아서 볼 때에 아버지, 천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에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늘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이 땅에 미련한 자들은 게을러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나, 아버지, 우리는 늘 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짐으로 주님의 집 안방에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밥상에 둘러앉아서, 그 식탁에 둘러앉아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풍족하고 만족함으로 자녀들을 낳아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므로 결실하는 감람나무가 되어 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수월과는 관계가 없는, 오직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서 영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자, 늘 심령이 배부른 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때를 따라 해야 할 말을 준비되어진 자로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날마다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때를 따라 말씀하셔서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귀를 주님께 기울여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실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